자, 높아 시작. 아. 손등 바닥으로 바닥 만세 일자 좀 양옆으로 우와 잘한대 개구리 같아 머리 좀 정리하고 우연에 오늘 안 갔고 집에 유나가 있어서 근데 오늘 손판을 깨려는 거예요. 근데 다른 엄마들은 또 워낙에 잘하셔서 한 번에 깼는데 나는 두 번이 빗 맞았어요. 되게 아프더라고. 근데 그냥 마지막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했거든요. 근데 손판을 깼어요. 와 말이 돼? 너무 기분 좋아. 뭔가 뭐 이렇게 사실 발전은 발전했겠지. 근데 내가 손판을 깼다니, 너무 막 내 자신이 너무 막 쓰담쓰담. 와, 진짜 기뻐요, 정말로. 레알. 물러서기입니다. 힘드시고, 실패하면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. 격파! 한 번이야! 자, 아픕니다. 발등에 상처 날 수 있고, 한 번 더 잡아주세요. 아버지 하실 수 있으세요. 하! 자, 매주막 격파하겠습니다. 주막 격파 도전하기 주막 격파 변경하겠습니다. 어머님은 아쉽게도 격파장한테 지셨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는 깰 수 있으시면 한 번 도전하실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반대발로 앞차기 한번 하시겠습니까? 네. 손톱 한번 바꿔주세요. 자, 격파 준비! 한번 나셔주세요, 어머니. 자, 어머니 하실 수 있으세요. 자, 이거 세장 용풍약 해요. 이거 생각한 겁니다. 자, 어머니는 몇 장으로 하시겠습니까? 네, 주먹을 주셔도 되고. 두 장, 알겠습니다. 두 장, 박수! 자. 이거 단단합니다. 자, 차렷! 인사부터 하시고, 경례! 자, 박수! 격파 준비하시면, 왼발로 앞구비를 왼 앞구비 만들어주시고, 일단에 오른손 높게 들어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체중을 아래로 눌러주면서 손을 체중을 내리고 손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내려가고 손이 그런 식으로 해야 정확하게 딱 깨집니다. 자, 급하게 삐! 발이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오셔야 돼요. 살짝 더 벌리셔도 되세요. 자, 격파 시작! 하나, 둘, 셋! 이렇게 넘어가면 돼, 많아. 이거 딱 했는 거 아니지? 약간 활동 시간 표현 아니지? 하나.
노란 띠는 맞지? 아니야, 나 검은 띠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었는데. 아, 거짓말쟁이, 거짓말쟁이. 대박. 어머, 어, 뭐야 이게? 너구리야? 야, 진짜 너구리, 너구리 말이야. 이게 너구리 얼굴이잖아, 딱 봐. 진짜로? 어. 진짜 몰랐어? 진짜 몰랐어? 생긴 게 너무. 야, 근데 얘 너무. 밥을 너무 늦게 먹었잖아. 아니, 어쩌면 갈래. 꼬야, 준비 다 됐다고. 호비야, 네 생각은 어때? 아주 좋아. 지금 1초 만에 옷을 갈아입고 와. 아니, 밥도 늦게 먹고. 아, 눈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냥 오늘 하루 쉬지. 뭘 그렇게 간다고 난리냐고. 하루만 빠지자고.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요거는 다는 아니고 이렇게 섞어서 드리고 농구 땡. 오! 한 번만 해봤었어. 야, 너 진짜 질문 진짜 잘한다. 너 질문 뭐라고 했어요? 맨 처음에. 아니요. 네. 오! 어려워. 아니, 이렇게 귀여운 연필은 어디서 구한 거야?